파란색이니까 저희 그 지인들한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물을 드렸더니 파란색이니까 얼굴에 파란색이 뜰까봐 걱정이 돼서 못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 파란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계절에 많이 쓰셔야 돼. 왜냐면 이 오일을 딱 느껴보기에 텍스처 자체가 되게 헤비해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이 온풍기나 이 날씨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야로폼을 많이 쓰셔야 돼.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헤비한 게 싫으시면 뭐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윤택한 것 같기도 하고 윤택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전부 다 흡수가 돼서 지금 그 색상 파란색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색상 비교되세요? 지금 제 손에 여기는 지금 야로우폼을 바른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안 발랐거든요. 지금 이게 노트북 캠이라서 잘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보시면 색깔 차이 느끼시나요? 여기 이 색상이랑 여기 이 색상이랑 틀리죠? 뭐만 느끼는 건가요? 이쪽이 더 색깔이 뭐라 해야 되죠? 피부 톤이 맑아졌거든요. 예, 차이가 나죠. 이게 차이가 지금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제가 바르지 않는 손이고 이쪽은 이러니까 꼭 그것에 홈쇼핑 같아요. 이쪽은 바른 손인데, 자, 이 바른 손에 바로 이 도테라의 이 야로폼을 바르니까 얼굴이 벌겋게 올라요? 박명희님, 얼굴이 밝게 올라요?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오셨대? 조용히 계시다가. 제가, 제 밑에 라인이나 아니면 저희 고객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꽃 오일들을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피부에 발랐는데 얼굴에 이렇게 뭐 좁쌀처럼 아주 찬찬하게 빨갛게 올라오고 가끔은 가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꽃, 도테라는 100% 천연 오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파장이 커요. 파장이 크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오일들의 섞음질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인공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부에 했을 때 약간의 이런 붉은기가 나면서 뾰루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가려움증이 있다는 거는 얘가 파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내 피부가 그 아이의 파장이 만약에 아로마 오일의 파장이 이만큼인데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파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요즘 상태가 그렇다고 그거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상태가 그런 거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되기도 하고 뾰루지가 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속에서 느끼는 거는 왜그 땅이 마르면은 이렇게 짝짝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 관리실을 23년 동안 하면서 제 얼굴에 실험을 많이 해서 나오는 새로운 제품들을 굉장히 제 얼굴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는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좀 전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내 피부에, 각자의 피부에 영양이 틀려요.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이 틀리다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대로 클렌징부터 그다음에 기초 화장, 그다음에 평상시에 내가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 피부는 이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나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영양적인 부분을 이만큼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 하는데
도테라 같은 경우는 100% 천연이기 때문에 영양 자체가,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기에 피부에 갔을 때 이 에너지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피부가 이렇게 붉게 된다든지 아니면 뾰루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조금 약간 트러블적인 기분이 난다 하는데, 그럴 때는 도테라 오일은 기본 100% 천연이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랐다든지 했을 때 몸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물, 우리 체온이 얼마죠? 36.5도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6.5도가 되는 물을 먹어줘서 우리 몸이 순환해서 그것을 뽑아나갈 수 있도록 소변이나 아니면 땀이나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왜? 나의 역량, 나의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줬으니 이 나머지, 요 나머지를 배출을 시켜줘야 서로 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테라 오일을 먹었을 때 어떤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고 들어가겠다. 나 이거 발랐는데 야로폼이 좋다고 하니까 발랐는데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떻게 걱정을 하신다 하면은 각자 쓰시는 화장품 있죠. 그 화장품 마무리 크림에 이 야로폼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보통 이제 얼굴에 이렇게 크림을 찍어서 이렇게 스파츌러로 찍어서 바르는데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손바닥에 그냥 한 방울 저 자기가 쓰는 크림을 조금 덜어내세요. 덜어내서 덜으신 다음에 야로폼 한 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약간 이렇게 손바닥에서 희석을 하든지, 아니면 나 손바닥에서 흡수하는 거, 내 손바닥이 흡수해버리고 나한테 내 피부에 오지 않겠어 하는 거를 조금 불안해 하시면, 왜 그 다이소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이런 플라스틱 통을 팔아요. 거기에 내가 오늘 쓸 거를 덜어서 야로폼 한 방울 해서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는 거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림이 정말 일명 좋은 천연 크림이면, 이 우리가 이 정말 좋아하는 이 도테라 아로마 오일, 천연 100% 아로마 오일을 넣었을 때 천연과 천연이 만나면 나한테 줄 수 있는 시너지적인 거는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그 일반적으로 파는 그 크림이 완전 천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주장,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스킨을 바르시고, 예,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우리 몸속에 최대한으로 손끝, 발끝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물을,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클렌징 한 다음에 스킨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에센스라고도 하고 세럼이라고도 하는 그거를 그냥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야로폼 자체로 써도 괜찮은데,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피부가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작다고 느끼신다면, 내 피부가 많이 건조해 아니면 평상시에 많이 내가 트러블을 일으켰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좋은 거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조조바 오일에 이 야로폼을 희석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명 쓰는 로션 단계 쓰지 마시고 이 야로폼 그 코코넛 오일에 희석한 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셔서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냥 마사지, 그 마무리 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왜냐면 화학에다가 우리 천연 아로마 오일 넣는 건 좀 너무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는데, 야로폼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보이시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데도 얼굴에 헤비하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저는 이 야로폼을 쓸 때 제가 쓰는 코코넛 오일에다가 야로폼 좀 넣고, 그 다음에 살로벨 좀 넣고, 거기에 좀 제가
보호막이 없다고 했잖아요. 보호막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프랑켄센스를 좀더 넣어서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그다음에 그 희석한 오일들을 바르고 그다음에 마무리 크림 바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로폼 한번 그냥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너무 헤비하다 또는 내 피부적인 문제에 조금 약간의 이런 에너지적인 차이가 느낀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하실 것 없나요? 문희님 말씀해 주세요. 하실 거 없으신가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두 분이 들어오시고 제가 모르시는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셨고 지금 이 채팅창에는 네 분만 지금 나와 계시고 제 영상을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 뭐 아홉 분이 계시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월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딴 분도 나가셨나 보네.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 중요한 시험이 끝나고 나면 3월 중순 정도 지나고 나면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뭐, 도테라 아로마 오일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테라 아로마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건강과 관련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명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소화가 잘안 돼요. 소화가 잘안 되는데 그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명 뭐 디퓨징 할때 조심해야 될 오일이 있을까요?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개보다 더 민감해요. 민감해서 디퓨징을 이제 도테라 패밀리 디퓨저에 한다고 치면, 뭐 우리가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미량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그 디퓨징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고양이 예,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 제가 1,000명 해서 실시간 첫날인데 그 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바질 같은 그런 좀 약간의 신경계에 가는 그런 오일들을 좀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간편하게 뭐 로즈마리 아니면 오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싱글 오일 중에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쓰셔도 되는데 고양이가,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는데, 고양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그 디퓨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벤더, 뭐, 우리가 흔히 순하다고 하는 오일, 라벤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로즈마리, 시더우드, 뭐, 이런 오일들. 그런데 바질이나 타임이나 뭐, 이런 오일들. 그러니까 뭐, 페놀계 오일이라고 하죠. 좀 강력한 오일들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답이 됐나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답은 안 하시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3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조금 여러분께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지금 뭐 얼굴 보여드리고, 우리가 사는 얘기도 좀 하고, 또, 아로마 오일 써보니까, 뭐, 어땠다 하는 얘기도 서로 좀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제가 그 열몇 가지 되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임상이 그렇게 썩 제가 마음에 드는 임상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임상은요, 어느 회사 아로마 오일이나 잘 나옵니다. 다이어트 저희 샵에서 손님들한테 시술을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그 화학 아로마 오일이 아닌 다음에 천연이라고 일명 말하는 천연 몇 퍼센트라도 들어가 있는 오일을 사용을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시술을 할 때 제가 하는 테크닉으로 했을 때랑 그 아로마 오일을 넣고 시술을 했을 때랑은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다이어트적인 부분을 보고 제가 도테라를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을 제가 임상으로 이미 나와버린 처음에 도테라에 매료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제가 열 몇 가지나 되는 그 아로마 제품을 다른 분들이 다 인사를 안 하셔, 그죠? 그 열 몇 가지 되는 회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거는 임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가 임상을 해보면 뭐 개선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관리를 받고 나가실 때까지는 제가 일단은 사람은 스킨십이 통하게 되면요. 스킨십을 하게 되면 정말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스킨십을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로마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인해서 기분이 업이 됐는지 아니면 저의 스킨십으로 인해서 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샵에 오셔서 관리 받는 그 3시간 동안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하시고 나가시는데 일주일 뒤에 들어오셨을 때는 또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임상들을 냈거든요. 일반적인 아로마 오일은. 그런데 제가 그런 그 진짜 한 병에 10몇만 원, 20몇만 원 하는 것도 써봤고, 그렇게 쓰면서 도테라 아로마 오일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리려다가 지금 이 실시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못 올렸는데, 제가 처음 도테라 오일을 접한 거는 라벤더 오일이에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처음 오일을 접할 때, 반갑습니다, 정두루미님. 예. 네, 갱년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은, 천연 아로마 오일은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우리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도테라의 라벤더 오일을 그냥 저희 손님들한테 시술하려고 그냥 라벤더 오일로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그냥 한두 개 사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1년 반을 그렇게 도테라의 라벤더와 페퍼민트 레몬 일명 말하는 스테디셀러만 썼었어요. 썼는데 어느 날 저희 샵에 20살이 된 아가씨가 오는데 그 아가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관리를 한 아가씨인데 21살 때 왔죠. 그 아가씨가 고3이 지나고 1년 재수하는 동안에 안 오다가 1년 만에 왔는데 몸이 완전하게 불어서 살이 너무 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 아이한테 다이어트 시술을 해달라 했고, 그 학생,